연보성 선수의 승리 이후에 팀 분위기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까지 간 MBC 게임 히어로 이제 한 경기만 따내면 돼요. 네. 네, MBC 게임 히어로의 연승을 서재현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도전밖에 없어요. 도전밖에 네. 없습니다. 강력한 에이스 내보내야 되거든요. 연보성 그만한 네. 강력한 상대로 지금 내보내야 됩니다. 네. 강한 상대로 내보내야죠. 네, 강해야 돼요. 네. 네.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연보성 꺾고 한 명 더 제압해야죠. 경기 끝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한 명이죠. 한 명. 네. 예. 한 명은 자, 나와야죠. 주소밖에 없다면 도전인가요? 나와야 돼요. 나옵니까?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왔네요. 안정성 도재욱 그렇습니다. 네. 승부사 해결사 에이스 도재욱이 나와야죠. 예. 아, 팀이 이제 단 한 장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면은 그건 단연코 도재욱이죠. 네. 네. 지난 대회에서도 3피를 기록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었던 도재욱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팀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연보성 SK텔레콤 B1의 강력한 도재욱을 만났습니다. 네. 에이스끼리의 대결이에요. 진정한 에이스끼리의 대결이 지금 성사가 됐네요. 네. 도재욱 선수 나와야 될 시점이 제대로 나왔고 맨 모 데이터 컨디션 불문 도재욱 선수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차 발령 공식전 22승 9패 이야 3승권에서 넘는 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란전 6승 3패 뭐 더욱이 저는 5승 6패이긴 합니다만은 나와있는 선수 맞닥뜨린 선수는 세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국선 11승 9패 서구전 빼고는 나머지 전에 그다지 약점을 보이지 않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네, 아이디가 무색하지는 않습니다. 베스트 SK의 베스트 도재욱 선수가 출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도재욱 선수 이번 경기 출전해서 지금 승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연보성과 그리고 일곱 번째 경기 승명의 상대 두 명만 꺾게 되면 결승으로 팀을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네, SK 텔레콤 D1에서 도재욱 선수의 활약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예. 네, 오늘 경기까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에이스라면은 그렇죠. 이렇게 충분한 경기 있으면 나와서 무조건 에이스 제압하고 완전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경험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위기의 순간에서 팀을 구해냈었던 전력이 있는 도재욱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연보성 선수라고 할지라도 꺾고 또 다음 선수까지 꺾으면서 팀을 결승까지 올려보낼 저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연보성 선수 고인규 꺾고 그 이후에 도재욱은 잡은 끝이에요. 네, 지금 눈비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연보성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아직 웃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네. 도재욱 꺾고 한 명 더 꺾고 네, 오늘 자신의 팀을 결승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꺾으면 이제 경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3대2로 MBC 게임 히어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SK 텔레콤 D1 마지막 카드로 도재욱 선수 네. 내보냈고 마지막 카드죠. 네, 과연 도재욱 선수 지난 경기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역전을 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팀배틀 네. 방식이다 보니까 한 명 선수의 힘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 상황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누가 네. 도재욱 선수가 즐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승부사 기질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서운 게 없는 도재욱 선수. 네. 이번 경기에서 강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한 명이 끝낼 수도 있고 한 명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팀배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꼭 뒤집을 수 있는 있을만한 위력의 선수가 선수 둘이 이렇게 맞닥뜨렸다라는 사실 네.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있는 구도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팀배틀의 매력입니다. 도재욱 선수는 벌써 지금 게임창 들어왔고 연보성 선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와, 빠르네요. 첫 번째 대결 아테나에서 펼치거든요. 과연 도재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도재욱 선수 나와서 혼자서 다 정리하지만 SK텔레콤 T1을 마산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아, 지금 연보성 선수와 도재욱 선수 주인공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갑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이스로 나온 도재욱 선수 과연 연보성의 차를 넘을 수 있을지 지난 프로리그에서 보여준 페이스대로라면 연보성 선수 넘을 수가 있거든요. 현역상 페이스를 이번 대회에서 보여줘야지만 그렇죠.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도재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스테스톰 이번 경기 도재욱 선수가 과연 역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주 강력한 에이스 연보성 선수가 도재욱까지 무너뜨리고 이번 경기 승리를 차지한 단순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대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기 준비 끝났거든요. 경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연보성 선수와 도재욱 선수가 대결을 펼치죠.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진영 도재욱 선수입니다. 도재욱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에 연보성 선수가 위치해 있죠. 이 연보성 선수가 현재까지 보여준 위력도 대단하지만 네. 아, 지난 중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전자 칸을 상대로 도재욱 선수가 보여줬던 위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다 밀리고 있는데 엄청난 물량과 그 다음에 유닛 충원 타이밍으로 그 상황을 극복을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도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위기 순간일수록 네. 빛나는 선수가 도재욱 선수죠. 그렇죠. 그, 도재욱 선수의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 자체도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역할, 자신이 지금 현재 해야 될 그런 그 컨트롤만 열심히 했다. 운영만 열심히 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된다. 야, 도재욱 선수의 어떤 경기력 자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네. 패스를 달리고 있는 도재욱 선수 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뭐 상대 전적상에서는 도재욱 선수가 연보성 선수에게 뒤집니다. 네.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2승 1패 정도로 지금 연보성 선수가 한 경기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보성 선수도 지금의 페이스라면은 상대가 도재욱이라고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큰 경기에서 되게 강해요, 연보성 선수가. 그렇죠. 네. 무대에서 집중도 잘하고요. 네. 중요한 도비를 잘 넘어서는 선수는 연보선 선수예요. 게스트 올리죠, 도재욱. 그러니까 이제 진검승부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경기가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준호 대표는 정말 양대 산맥의 그런 선수가 딱 경기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긴장감이 당연히 아닙니다. 네. 두 선수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네. 책임감도 막중하고요. 네. 두 선수가 팀을 지키는 에이스예요. 예. 인정하고 인정받는 예. 그런 선수예요. 예. 아주 인정이 넘치는 그렇죠. 네. 팀 배틀 방식에서는 에이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많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 겪었던 경험을 해봤던 도적 선수 자신이 마침표를 찍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런 심리전에 있어서만큼도 아주 정말 아주 훌륭한 예. 네,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경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줘야 돼요. 네,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예. 또 도재욱 선수의 힘을 받고도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두 명 선수는 뭐 개인 리그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뭐 지금 한 세 번의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최근 경기가 아니거든요. 2008년 초반 경기거든요. 네. 이렇게 기세 좋을 때 만나갖고 한번 꺾어줘야지 다음에 그 선수 만나면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오랜만에 만났지만 내가 어느 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걸 보여줘야죠. 테스트다크입니다. 테스트다크. 예. 야, 아주 바로 올려버립니다. 뭐 힘 안 빼고 빠르게 가겠다. 예. 자,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질럿이 나왔다라는 것밖에 예. 없거든요. 예. 제일 빠른 다크를 지금 선보이면서 상대방에게서 눈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머리 두기까지만 뽑고 지금 배럭을 들었습니다. 머리 두기로 홀드해놓고 예, 그 다음에 위쪽에 배럭으로 가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좀 막고 있습니다. 예, 안 가리네요. 연보성. 이 지금 그러니까 SCV가 쭉 가서 질럿 하나가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좀 상대방이 탱크를 빨리 올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 거죠. SB 두 개 다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예, 들어가네요. 시장 시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예. 도재욱 선수는 승부수를 띄웠어요. 예, 이 연보성 선수는 최대한 좀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인 네, 그런 플레이를 좀 배제하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머리 4개까지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2개까지만 생산하고 나머지 자원은 지금 커맨드로 지금 돌렸고요. 예, 원택 멀티가 되는 건데 원택 멀티가 된 상황에서 이제 수비적인 예, 그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보성이 눈치를 좀 챈 감이 없잖아 있어서 계속 네. 기를 보내면서 투택, 쓰리택 뭐 서포트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멀티를 하면서 네. 예, 두 번째 벽돌에 올라가려는 그런 연보성 선수의 체제네요. 예, 다크는 이미 찍혔고요. 예, 예. 원다크 이제 바깥쪽으로 보내면서 트리플 뭐 이런 수순까지는 가야 원다크를 빠른 다크 템플러를 한 보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프로브한 게 뒤쪽 살짝 빼놓고요. 그리고 멀티가 더 빠른 테란이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는 분명 다크 템플러를 인정을 봐야 됩니다. 네, 멋진 샵이 돌아갑니다. 무조건. 그러면서 투팩 올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넥서스 후안까지 하죠. 자, 딜러 3키 뽑고, 그리고 드라군. 네. 거기다 다크 템플러. 네, 나오는데 한 기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가고 있죠. 벌처까지 보유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마인 개발 끝났어요. 이쪽에다 마인을 심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연보성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초반에 던진, 마인 매설하는 것까지 봤죠. 네. 초반에 압박 안 하고 입구 좀 막았던 문재욱 선수거든요. 네.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닥템플러가 구석으로 파고들면은 암만한 확장기지 예, 당분간 또 못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 파고들었어요. 네, 예. 제가 위쪽이라고 위쪽으로 닥템플러를 보냈습니다. 네. 차란에 나갔던 병력은 이 위쪽으로 지금 예, 트리플을 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저 병력의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옵저버가 확보되기 전에 빨리 다크댄플로 밀어내고 SS75 벌처로 좀 강압적인 연방 선수가 견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한방 맞았고요. 예, 빨리 죽는 거는 좀 아닙니다. 예, 끌어줘야 되는데요. 카운터탄선이 내립니다. 네. 우리 아래쪽에다가 지금 트리플 충전하면서 다크댐플러가 안정력이 좀 높다면서. 그러니까 좀 끌리는데요. 그렇죠. 멀티가 지금 솔직히 커맨더 센터가 더 빨랐거든요. 예. 근데 스토브가 더 먼저 붙게 생겼습니다. 먼저 붙었나요? 네. 붙어서 일을 하고 있죠. 3개지 지어주고 있는데. 예. 3개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끌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끌리나요, 옆에서? 예. 마인, 매설된 위치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을 피해서 계속해서 떨고 있는데요. 이제는 네, 숨어 있다가 이제 스캔 달면서 아예 그러니까 병력이 없는 틈을 좀 노리고 있네요. 그냥 들어가는데요? 예. 이거 꽤 세거든요. 이 가면이 이거를 네. 예, 다크 템플러를 막고 최대한 좀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영향이 밀고 들어가는데요? 열진 쪽에 병력이 그냥 숨어 예. 있었던 상황에서 네, 그냥 벌써 그냥 달려들었거든요. 다크 템플러 그대로 당연히 이제 멀티하느라고 병력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스캔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크테블러에 대한 대응도 됩니다. 네, 벌초 제거를 해주고요. 이거 올라가게 되면 정말 난리나거든요. 바로 아자트입니다. 예, 난리나죠. 절대 올려보내면 안 되고요. 다크. 들어가요. 기상 경력이 없어서 기상 경력이 없고 통계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대로 도정 선수 올라가는데 기상경력이 돌리면 안 되거든요. 예. 에이프 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돼. 아, 어디 갔어요? 마이까지. 예, 밑에 있네요. 예. 업저지 왔습니다. 누가, 예, 마인 제거 해주면서 들어가야 돼. 안다면, 네. 자, 들어온 이상 어떻게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계속 잡혀 나가는데요. 예. 일찍 돌리는 보람이 없어요. 네. 어쩌자고 잡혀요. 선수의 진짜 비수 같은 한 방이, 트리플의 꿈을 꾸고 있었던 고재욱 선수의 꿈을 확 깨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됐네요. 네, 프로브가 그냥 들어갈 거죠. 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커스만 없어요. 네커스만 남았어요. 이제 네커스만 남았습니다. 이건 연보성이 이겼네요. 연보성이 이겼네요. 네, 초반에 잠깐 줄어버렸죠. 아크템플러에 대한 대응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보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고. 네, 드디어! 경기 끝났습니다, 연보성. 초반에 아크템플러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그 이후에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쿠터를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대단한데요. 예, 다크템플러의 앞마당에 좀 시간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벌써 모아가면서 위쪽에 이제 다크템플러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12시에 머린 4개와 탱크하라는 12시에 숨어있었고 그 이후에 벌처만 모아가면서 한방에 끝내버렸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연보성 선수예요. 예.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연보성 선수가 좀 앞마당에 좀 심하게 당했거든요. 앞마당 SSD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타임에 도대 선수는 안심할 수가 있었는데 그 타임에 그냥 연보성은 확실한 카드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타이밍 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앞으로 돌진. 야, 이 타이밍 보면 정말 예측입니다. 그렇죠. 마인 개발하고 그 이후에 벌써 다섯 모아가지고 A부터 병력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네. A부터 뚫고 승리를 차지한 연보성 선수. 네. 다크 쓰면 병력 없잖아 이겁니다. 다크 쓰고 트리플 하면 당연히 병력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을 최대한 그 이용을 한 연보성 선수의 한방 찌르기가 진짜 이거는 뭐 SK텔레콤 T1을 아주 관통을 해버렸네요. 네, 이번 시즌에 결승전에 올라간 MC데미어로 작년 경기에서는 SK텔레콤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자, 결승 진출을 확정시켰습니다. SK텔레콤 T1과 MCM 히어로의 대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믿었던 고재욱 카드가 무너졌어요. 네, 연보성의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연보성이 마무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팀을 결승에 올리는 그런 최고를 이룹니다. 그렇죠. 세 명의 선수를 제압하고 승리를 차지한 MCM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 아쉽지만 SK텔레콤 T1 우승의 꿈을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MBC 미러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1열의 보배는 연보성 선수였습니다. 네. 혼자서 3킬을 달성했죠. 예, 확실히 또 끝내야 될 때 끝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이 뒤처지고 있을 때 그 경기를 따라가면서 역전까지 시켜줄 수 있는 위력을 네. 가진 선수는 연보성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 보인 겁니다. 상대방의 닥템플러에 의해서 빠르게 선택한 앞마당이 시간이 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에 12시에 숨어있었던 병력과 벌처 한 6기가 같이 앞마당 쪽으로 달리면서 병력이 없는 프로토스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죠. 그렇죠. 네, 참 여러 가지로 한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됐습니다. 네, 성적 불문하고 승리를 따낸 연보성 선수예요. 다크 템플러 오기도 전에 미리 머린과 그리고 탱크가 12시 지역에 있었거든요. 미리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 벌써 네. 딱 추가되면서 와, 그 타임에 치르고 들어가는 그 능력 자체가 정말 입에 떡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힘들게 경기를 펼친 두 팀 그 중에서 MBC 게임 히어로 팀이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두 명의 선수가 나와서 세 명의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네, 뭐 다 알고 있다는 듯 이제 다크를 피해서 머린과 희생되기 쉬운 머린과 네. 또 희생됐을 때 데미지가 큰 탱크는 12시로 숨어 들어가 있고 네. 앞마당은 당분간 못 돌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멀티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마당은 최대한 좀 늦게 돌린 상태에서 벌초 추가 그리고 네. 한번 찌르기. 야, 네. 진짜 그렇죠. 대단하네요. 1패였어요. 네. 선봉장 대결에서 김동현 선수 먼저 승리 거뒀고요. 네. 그 이후에 남 박지혁 선수에게 김동현 이재호 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하지만 연보성 선수가 나와가지고 박재혁, 고인규, 도재욱 선수를 격파했죠. 저그테랑 프로토스 종족별로 다 꺾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연보성 선수가 팀 내 최고의 에이스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네. 결과라고 봅니다. 네.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없기 때문에 결승에서 상대하는 SK 서울 입장에서도 연보성을 어떻게 어떤 선수를 내보내서 격파를 시켜내야 될지 끌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MC 게임 히어로가 승리를 거둬서 SK컵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아, 연보선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셨죠? 예, 이번 경기를 잡아내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게임 내에서는 약점이 없네요. 네. 네, 게임 외적으로의 약점은 가창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결승전입니다. 네.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 에스텍 솔과 MBC 히어로와의 대결이에요. 예,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6시에 생방송을 하긴 합니다만 일찍 오셔도 일찍 입장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는 고인규, 임동혁, 김준준, 신상문 선수가 출격하고요. 그리고 오후 경기, 오후 6시 10분 경기는 마지막 이번기 신혜승 지역 선수가 나옵니다. 네. 아, 경기 꼭 봐야 되겠네요. 네, 정확하다 약간 부재한데 마지막 선수와 임동혁 선수가 확실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2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7일 경기 예고해드리죠. 네. 연보성, 한영관, 김동훈, 한영우 선수가 나오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연보성 선수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진짜 재밌겠네요. 네. 수력파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도 치열할 걸로 생각되고 8조는 이윤열 선수가 나오죠. 예. 네, 김진수 선수, 정명 선수, 신상호 선수, 네, 그리고 이제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생방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은 오후 2시 6시 30분 네. 두 번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동 녹차 MC겜 히어로 센터에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정말 풍성한 경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한 경기 한 경기 빼놓을 경기가 없습니다. 네. 서바이벌 토너먼트 보시고 그 이후에 경남 SX컵 마스터즈 2008 결승전 무대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그렇죠. 마산에서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셔야죠. 네. 마산에. 예, 그렇죠. 마산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SX컵은 마산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어떻습니까? 가야죠. 네, 가실 거죠. 네, 네. 같이 와서 보셔야죠. 예. 네. 그날 경기는 MSN 조합이 승부를 해주겠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진 중계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승원, 유병준 해설위원이 승부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휴일을 맞이해서 이벤트 대회지만 그 많은 팬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정말 기쁘고 그 경기 소감은 그 김동현 선수가 특정기에서 매번 팀플만 나가다가 개인전에 나가서 좋은 경기 보여준 거 그 원래 계획은 이제 그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고 또 그 연보성 선수가 3킬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어떤 다양한 그런 그 카드를 못 냈지만은 그건 그 결승전에는 작년에 저희가 졌습니다. SK까지 졌는데, 아깝게 졌는데, 이번에는 그 작년에 그 진 것을 꼭 설득하고
그 다양한 그 개인적 카드를 발굴을 해서 다음 시즌에도 정말 좋은 그 경기력 보여주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